You got spare game codes or any digital goods? There is a place you can sell them in less than 1 minute. Watch. Go to G2A.com. Click Start Selling. Fast Login. Go to My Account and click on Selling tab. Sell new item. Enter name, code, set a price. And done. G2A.com Digital Marketplace. Global selling simplified. Radiant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타트 챔피언스 리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아쿠아TV의 삼쿠와 twitch.tv/samqua에서 한국어 공식 중계를 맡고 있고요. 현재 보고 계신 경기 이제 트위치, G2A 그리고 하이퍼X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팀들은 5 융즈의 뉴팀 123123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 무난하게 뉴팀 쪽에서 뭐 약간 특이한 레인 설정을 짜긴 했지만 5 융즈의 레인전을 각각 이겨내면서 혹은 버텨내면서 되게 깊숙하게 푸시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5 융즈가 하지만 거기까지였고 정작 언덕 위로 올라가지 못한 뉴팀은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 했죠. 하지만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달라질지 보시겠습니다. 자, 양 팀 뭐 약간 1경기에서 설명드렸지만 되게 유명한 시크릿에 있었던 크로커 선수, 클라우드9에 있었던 파트 선수, 그 제락 선수, 마튼바머 선수, 마인콘트 선수가 합쳐서 만들어진 5 융즈. 그리고 뉴팀 같은 경우는 고부박 선수, 세도이 선수, 요키 선수. 특히 아주 요키 선수가 엠파이어의 기둥을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엠파이어에서 예상외로 나온 이후에 이런 세 팀의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자, 팬픽을 좀 보시겠습니다. 레슈럭과 현상금 사냥꾼 빠져있는 이제 빼주는 5 융즈. 뉴팀은 겨울비룡과 진술사 각각 제거해주고 선픽으로 리나를 가져옵니다. 어둠 현자와 화영창기사 끌어오는 5 융즈지만 자이로콥터 일단 두 번째 픽으로 가져오고 벤당께서 고통형 빼자마자 5 융즈는 폭풍령 제거해주고요. 자, 네 번째 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5 융즈가 레인저에서 강력한 어둠 현자 그리고 화영창기사로 인해서 최근 가장 많이 가는 빌드가 여행을 장하기 때문에 한타 참여도 꽤 용이한 캐리 영웅임을 뭐 피력해주고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초중 후반 화력의 리나 그리고 자이로콥터까지 챙겨주면서 한타를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뉴팀이고요. 루빅과 이제 영웅파가 이제 각각 제거해주고 5융즈는 얼음폭군을 들고 옵니다. 그러자 악몽의 그림자 역시 고블락 선수 하면은 악몽의 그림자죠. 자, 고블락 선수가 악몽의 그림자 가져온 게 어떻게 작용을 했지? 일단 어둠 현자는 확실히 봉쇄해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둠 현자 플러스 1으로 보내자니 또 어둠 현자를 오프레인으로 고른 의미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얼음 폭군과 함께 가서 아예 레인을 파괴시키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자이로콥터가 그렇게 만만한 또 영웅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게 만약 리나가 미드가 아니라 리나 악몽의 그림자 자이로콥터 레인이면은 재우고 스턴 넣고 뉴킹으로 죽여버리는 끔찍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더군다나 자이로콥터 리나 악몽의 그림자가 2레벨이 되는 순간 자이로콥터는 이제 원거리에서 견제할 수 있는 대공포가 생기고 악몽의 그림자 리나는 이제 수면과 스턴 이상으로 뉴킹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5 융즈 입장에서는 저 오랜만에 보는 악몽의 그림자가 매우 까다로울 겁니다. 자, 네 번째 픽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이제 어떤 서폿을 끌고 오느냐. 대질과 여기서 대질이 가장 나아 보이거든요. 대질과 저주술사 등이 남아있는데 일단 대질 가지고 와서 얼음폭군과의 조합 그리고 화영창기사와의 조합도 좋고요. 화영들로 그 폭탄 주신데 파트 선수의 야수지 매장 꺼내듭니다.
영웅을 자, 서포트 얼음 폭군에다가 지금 원거리 서포트 하나 끊겨 하나 필요한 상황인데 야수배자 먼저 골라주는 상황. 이거는 자신들이 잘하는 영웅들 위주로 상대방을 좀 압박해주겠다 이거죠. 자, 이 팀 야수배자에게 CR 자극을 당할 가능성도 크고 일단 야수지배자라는 영웅 자체가 매우 갱킹과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좀 특화가 되어 있다는 점. 자이로콥터 원코로 가다가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리나를 미드로 올리자니 악몽의 그림자가 사실 여기서 저 그러니까 뉴팀이 여기서 아예 저주술사를 뽑고 리나를 미드로 보내고 저주설 뽑고 대지를 밴해서 5 융즈의 서포트 선택픽을 아예 확 줄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뉴팀 5 융즈가 일단은 얼음폭군 서포트를 제외하고는 코어 영웅들 전부 다 드러냈기 때문에 상대방 레인저는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혈귀! 금지 영웅을 야수지배자가 근접 영웅거를 알기 때문에 혈기 가져오고 어둠 현자 그리고 이러면은 오프레인에서도 상대방에게 어느정도 견제를 해줄 수 있는 원거리 데미지 좀 넣어주면서 혈기에 이 10초 남았습니다. 갈증을 좀 발동시켜줄 수 있는 영웅이 오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5초 남았습니다. 자, 혈기까지 왔는데 이 시간입니다. 환영창 기사 정도는 이제 혈기가 좀 잡기 어렵지만 오히려 어둠 현자를 6레벨 때부터 아예 자신의 세이프레인에 갱킹을 가면서 어둠 현자께서 잡아주는 플레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각각 언다잉과 대지를 배내주고 있고요. 악몽의 근저 재우고 언다잉으로 이제 묘비를 깔아주는 그런 플레이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뉴팀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 오프레인을 뽑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악몽의 금자 리나 자이로콥터로 공격적 3레인을 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미드 하나 더 뽑는다는 거는 혈기 세이프레인 뽑은 미드가 미드를 가고 악몽의 금자와 리나 그리고 자이로콥터가 함께 3레인 갈 수 있거든요. 현재 얼음폭군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매우 약해져 있고 저주술사를 뽑지 않으면 정말로 3레인 싸우기 힘들어집니다. 5 융즈 다섯 번째 픽이 지금 없네요. 10초 남았습니다. 예비 시간이 자 5초까지 들어갔는데 정말 그냥 가장 무난한 건 저주사고 그 외 특이 픽을 간다면은 수정의 여인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러면 진짜 뉴팀 3레인 갈 수 있거든요. 다바이 하면서 악몽의 금자 리나 자이로콥터가 그냥 적의 세이프레인은 가서 갈 수 있는데 나무정령 수호자 고블락 테이스트가 물씬 나는 이 경기 이거는 혈귀가 캐리고 미드 이거 리나 코어로 가고요 리나 악몽의 그림자로 오프레인 듀얼로 가나요? 자 나무정령 수호자까지 나와있으면서 고블락 선수가 이것이 This is 고블락! 이라고 하면서 악몽의 그림자 나무정령 수호자 다 꺼내듭니다. 아바돈까지 나왔으면 정말 터질 뻔했네요. 자 수정의 여인이 있긴 하지만 수정의 여인이 강력한 만큼 나무정령 수호자의 보호 또한 짜증나면 특히나 혈기의 다이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무정령 수호자이기 때문에 혈기 달린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다 생명의 갑옷 걸어주고 5초 남았습니다. 생명의 갑옷 걸려서 안 죽는 동안 혈기가 막타라도 하나 친다 그럼 체력 확 오르고요. 이거 고블락 선수의 계략에 빠져든 5융스 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뚫어낼 수 있을지 경기 보시겠습니다. 도타2 챔피언스 리그 시즌 6 함께 해주시고 있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한국어 중계의 아쿠아TV의 3쿠아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뉴팀 대 5 융스 자 5 융스가 다이어 있고요. 본 경기 저희 파트너는 이제 G2A 트위치 그리고 하이퍼X 그 단체들로 인해서 후원을 받고 있고요. 자 요키 선수가 리나 미드를 선택해주고 있고요. 이건 처음 본 세트네요. 송소원 불꽃에 머리 보고
미나도 참 찾아본 세트가 많단 말이죠. 이게 아마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세트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세도이 선수가 달리는 거 보면은 이거 고블럭 선수와 악몽의 그림자 데리고 갈 생각인가요? 이게 나무정령 수호자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력한 레이너는 아니지만 그냥 상대방 3레인 레디언트 오프레인이기 때문에 풀링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용해서 그냥 위에 3레인 짜고 원거리에서 생명의 가본만 걸어주는 플레이, 악몽의 그림자로 아예 약화 걸어놓고 이거는 잡으러 가는 3레인이 아니라 그냥 견제하고 파밍을 압도하기 위한 3레인이죠. 자, 나무정령 수호자 고 있고 혈기가 혼자서 아래쪽으로 갑니다. 자, 얼음폭군 이 제락 선수의 얼음폭군이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고 환영청기사 대기하고 크로카이 선수의 수정의 여인 일단 미드에 힘을 많이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만 나무정령 수호자가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고요. 어둠연자 그리고 파트 선수 각각 미드레인에서 숨어 있습니다. 시야 바깥쪽에 숨어 있는데 자, 시야 안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뉴팀. 혈기만 아래 숨어있고 지금 레인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나서는데 자, 다섯 이거 4명이 같이 달리죠. 어둠 현장 아래로 달리고 있고 10초 남긴 상태에서 혈기는 아예 아래 레인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룬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죠. 파트 선수 전투가 도끼. 시작됩니다. 자, 이거는 이건 근데 어둠 현장도 룬을 포기해서 혈기가 아래 룬 가져갑니다. 야수 지배자와 혈기가 각각 룬 가져가면서 이러면은 어둠연자 레인이 조금 슬퍼지죠. 자, 나무정령 수호자 고블럭 선수 느낌이 정말 물씬 나는 뱀픽 서포트지는 가운데 다만 악몽의 그림자와 나무정령 수호자가 되게 뉴킹 데미지는 좀 적은 면 때문에 힘들고요. 스턴 잘 넣어주고 다만 이거 스턴을 넣느라고 원걸 크림 먹지 못했습니다. 도끼로 원걸 크림 먹는 거 실패했고요. 손댔다가 선수 디나이 쳐주고 스턴 넣어주고 견제 또 넣어줍니다. 그래도 풀링 해주는 제락스 선수, 정글 먹고 있는 크로카이 선수. 이거 뉴 팀이 만약에 계획을 제대로 짜지 못하면은 오히려 경험치와 골드 수급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로키 선수 이거 너무 일찍 당겼죠. 한 번 더 당길 수 있겠네요. 스택을 해준 거죠. 스택 해주고 여기서 당기면은 여기 가는 크립들 다 정리되고 다만 이거 옆에서 괴롭혀 주나요? 막아 주나요? 이거 길막 해주는데 자 어그로 끝내 성공했습니다. 막혔지만 이거 중립 크립들도 막히면서 형은 다 같이 여기 크립 지우는데 동참하고요. 그리고 수정의 여인 아래쪽으로 혈기 한번 압박을 넣어주러 갑니다. FN 선수 일단은 막사 큰 문제없이 먹고 있고요. 반대 쳐주고 이온막 두 개 상대 이온막 두 개 사이에서도 막타만 치면 체력이 들어오는 혈기. 아마 아직 1레벨 피해 부족이기 때문에 체력 재생은 조금 적네요. 그리고 지속시간이 좀 짧다는 게 큽니다. 그래도 체력 풀로 유지해줄 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미드 갱킹합니다. 요키 선수 슬로우 안 그래도 맞고 있는데 이거 스턴 넣을 생각도 없지 좀 내주고요. 수정이 상당히 먼 길 돌아왔습니다. 보통 위쪽으로 오는 거를 예측하기 때문에 여기 박아둔 와드 뭘 여기로 들어왔어도 죽었을 것 같네요. 너무 앞에 나와 있었고 멧돼지에 계속 견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체력 다시 풀로 올라가는 혈기 막타 1을 찍어주고 있고요. 그 막타 이후에 자이로콥터가 있으면서 확실히 이 레인 막타 싸움 이기려고 온 거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더블 데미지 나무정령 수호자 이거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자, 옆에서 크립트 최대한 끌어주고 싶은데 이 원걸 크립 때문에 어그로 계속 끌리고 있죠. 크립 하나는 원걸 크립 중립 크립 때 이렇게 빼앗겼는데 중립 크립 때 잡아먹으면서 공격 선수 일단 이제 2레벨이기 때문에 미드에 계속 걸어줄 수 있습니다만 도트 데미지로 잡혔고 아래쪽에 혈기까지 잡아냅니다. 크로카이 선수의 로밍으로 정말 이득 많이 보고 있는데요. 미드에 요키 선수가 막타는 앞서고 있지만 일단 선취 좀 내줬기 때문에 수입 차이 나고요. 도끼 던지기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크립에게 맞으면서 치유물약
흩어지네요. 그래서 혈기 사렙을 찍었고 아래쪽 포탈 옵니다. 크로커 선수가 계속 여기에 남아준다면은 뭐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포탈 아래에서 막타 치는 거는 할 수 있죠. 이동 속도가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상대쪽에서 잘 잡아내고요. 여기서 얼음 폭군 잡을 수 있나요? 고우벽 선수 한 대만 더 치면 되거든요. 노피오 선수 신발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고 한 대!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생명의 갑옷 걸어줍니다. 마트바우 선수 한 대만 더 치면 되는데 아 이건 약간 티오 그냥 일찍 쓰는 건 어땠을까 싶고요. 노피오 선수 앞에서 계속 싸워줍니다. 마트바우 선수 그냥 앞에서 싸우죠. 악몽의 그림자가 여기서 3레벨까지 올라가네요. 4레벨까지 찍을 수 있죠. 이러면은 악몽이든 스탯이든 하나 더 찍어줄 수 있고 혈기는 두 번째 죽고 내려옵니다. 수정의 여인이 계속 이쪽 정글에 남아있다는 거를 눈치채야 돼요. 혈기 일단 4레벨. 이제 초반에 수정의 여인도 그렇고 위쪽 레인에서 한번 싸움 제대로 걸면서 5용지가 이득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도이 선수가 한번 죽은 것도 좀 컸고요. 그렇기 지금 막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입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있고 리나가 한번 죽었다고 해도 막타로 인해서 따라갑니다. 1위에 2300에 파트 선수, 2위에 거의 2000에 이제 어둠연자, 그 다음이 리나죠. 환영창기사도 막타는 그렇게 많이 못 먹었지만 세도에서 또 잡아주면서 쫓아오고요. 자, 옆에서 고부닥 선수 이거 도트 데미지 때문에 어떻게 생명의 갑옷 쓸 수도 없고요. 자, 일단은 2대7로 위에서는 자유롭게 죽고 아래에서는 나무종류 수호자 죽고 자 크로커 선수가 한번 돌아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자 이것도 지나가다가 이쪽에 와드 있었죠. 노피 선수 재워놓고 빠집니다. 이거 죽나요? 이거 일단 마법막대 있거든요. 마법막대로 한 타이밍 버티고 옆으로 죽긴 갑니다. 하지만 생명의 갑옷 바로 다 없어지고요. 크로카 선수를 그나마 잡아내는 FN 선수. 그래도 이거 어둠연자가 지금 수입 3위까지 올라오고 리나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다는 점. 리나 유래 신성홀 나올 때까지 결국에는 웅크릴 수밖에 없습니다. 뉴팀 현재 3대8 스코어가 이제 두 배를 넘고요. 또 옆에서 들어오는 이 제약 선수 때문에 자유롭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스틱이 있고 스틱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보 들어오고요. 악몽 높여서 잘못 걸었죠. 원래 이거 환영창기사한테 거는 거였는데 실패했고요. 요키 선수 눈은 빼앗깁니다.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혈기 이온막 아픈데 들어가면 안 되죠. 혈기의 분신으로 잡으려고 하지만 도망쳐야죠.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쪽 와드가 없어지기 직전에 봤죠. 28초 남아있고 요키 선수까지 위에 가는 거는 7레벨 찍은 리나와 함께 킬을 내겠다는 건데 시야 있거든요. 가서 악몽을 걸 것도 없이 다 보입니다. 이거 레디언트의 와드 시야 다 확인하고 풀기까지 하고 있었고요. 나무정령 순. 자 물론 악몽이 걸리는 순간 죽긴 하는데 이거 악몽 걸어요? 악몽 걸기 전에 빠져나가고 노피오 선수 스턴 마이크로 선수에게 맞고요. 자 여기서 라구나 블레이드. 아 근데 이거 마이크로 선수 한 대만 더 치면 되거든요. 아, 치유 물약 사용하고 만화가 없는 요키 선수 악몽 걸어놨어요. 스턴 맞고 마트바우 선수 잡을 수 있나요? 생명의 갑옷까지 들어있는데 생명의 갑옷 때문에 살아있는 리나 이거 마법 지발까지 사용하고요. 다만 화영창기사가 뒤에 다 잡아버립니다. 혈기까지 왔지만 화영창기사 혼자서 분신과 이 이온막 초반 싸움이 이온막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이해 못했어요. 뉴팀 자 얼음 폭군은 거의 6레벨 찍지 않았지만 500골드 지금 7분에 1500골드짜리 한타를 진행합니다.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세도 선수도 지금 아이템 간신히 이거 위상 변화 장화 뽑아냈고요. 이 얼음 폭군의 위력을 절대 얕보면 안 됩니다. 혼자서 길막 스턴 데미지 다 들어가거든요. 자 연막 쓰고 한 번 더 잡고 갑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옆에 멧돼지 두 마리 오고요. 자, FN 선수 제락 선수에게 궁극기 씁니다. 자, 이거 제락 선수한테 잡아줘야죠. 현재 2킬 1데스
어 그냥 쭉쭉 걸어 나가요. 거기다가 멀리 멀리 가는데 이거 포탈 타나요? 아 제략 선수 그냥 줄리크림 있는 데까지 걸어가서 눈덩이로 쫓아간 다음에 잡아먹었죠. 거기다 슬로우 걸리고 있는 고블락 선수 일단 투명화 사용합니다. 노피오 선수 슬로우 걸렸고 자 수정 회오리까지 맞는데 그냥 환영해서 체력 빼서 먹고 빠지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하고요. 하지만 이제 파트 선수 시간이 옵니다. 파트 선수 슬슬 네크로노미콘 1000골드 남았고요. 일단 뭉쳐서 포탑을 밀고 있지만 5용즈가 레인전의 이득에 이어서 그냥 한타 또한 이 이온막 화력도 화력이고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와드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메가 다 보고 있죠. 세도이 선수! 아, 걸렸어. 이온막 걸리고 이거 길막도 당하죠. 자, 그 야수비자가 위에서 리나까지 잡아줍니다. 자, 자유부터 살아나갈 수 있나요? 자유부터 다음 급가속 때 죽거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는 수정회원이 악몰 그림자 또 잡아냅니다. 거기다가 아래 얼음 폭군이 결국엔 얼음 파편 던져서 자유부터 잡아내고요. 3대 15 뉴팀! 이거 나무정수 혼자 뽑은 것까지 좋지만 데미지 줄 수 있는 서폿이 없다는 점이 결국 크죠. 여기서 나무정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영웅을 뽑았어야지 아니면 다른 미드를 뽑아서 리나 서폿을 사용해서 공격적 3레인에 가서 악몰 그림자와 함께 킬을 낼 수 있다는 위협을 줬어야 되는데 그냥 이 얼음 폭군에게 완벽하게 위쪽 레인 지고 아, 수정 여인이 미드와 아래 레인을 깨먹으면서 유팀 결국엔 모든 레인 패배로 돌아갑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한 방에 있긴 있는데 그 한 방을 위해서는 좀 짜임새 있는 운영 해줘야 됩니다. 지금 후종현도 6레벨이고 야수배자 궁극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나티로 빠지죠. 유래 신성한 홀은 멀었네요. 일단 네크로노미콘 1레벨 나오는 야수지배자 나무정 수호자도 그냥 빨리 6레벨 찍고 궁극기가 나오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자 뒤에서 악몽 그냥 풀어줄 수 있죠. 멧돼지로 그냥 영웅을 희생한 것도 아니고 멧돼지 쓰면서 옆에서 들어옵니다. 고블락 선수 힐링 넣어주고 있는 가운데 침묵을 눈덩이로 피해 나오고요. 노피오 선수 일단은 전기흡수 없습니다. 뒤에서 자 마인드 컨트롤 선수에게 궁극기 들어가고 포기 요청으로 마트마마 선수 아 마트마마 선수 이거 피해 가네요. 세도 선수 악몽을 안 풀어줬어요. 일단 야수비자 잡아내는 요키 선수 옆에서 일단 자로부터 잡아내는데 혈기 피냄새 맡았어요. 하지만 스턴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오 눈덩이 세이브지만 적진량이 달려가요. 이거 뉴킹이 자 이거 들어오고 요키 선수 스턴도 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혈기가 체력이 너무 낮아서 접근을 못하네요. 그리고 뉴팀 11분 만에 GG를 선언합니다. 레인전에서 너무 욕심이 불렸을 때 나무정 수호자까지 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나무정 수호자가 아니라 정말 다른 미드를 고르거나 리나 서포트를 가거나 아 리나만큼 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격적 서포트를 갔어야 되는데 아 뱀픽으로 흥한자 뱀픽으로 망한자 고블락 선수 자기 자신의 뇌가 가장 큰 적이에요. 자 그럼 도타트 챔피언스 리그 시즌6는 계속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아쿠아팀의 3코어였고 다음 경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